here at the Jin. Jin. 네. 회사 소개와 여기 부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주식회사 진은 전자식 진동 시험기를 이용해서 네. 혹은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우리 국내외에 공급하고 차량의 이제 서브프레임, 프론트나 리어 서브프레임을 이렇게 진동 및 소음 분석을 합니다. 아, 들렸어요? 아니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희 주식회사 진은 그 야닉을 보고 크게 얘기해 주시면 여기, 네,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떤 회사예요? 네. 저희 주식회사 진은 전자식 진동 시험기 및 네.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네. 그리고 전자식 진동 시험기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의 서브프레임 프론트나 리어 쪽에 진동 시험 및 소음 분석을 연구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프레임을 자동차 프레임을 만드는데 자동차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그 진동 있는지 진동 네. 진동 네. 있는지 없는지 뭐 네. 그거 진동 같은 거 줄이려고요. 네. 와우. Wow, so this company actually gets specializes in inspecting frames of car to see if there's like vibrations or not, and they try to reduce the vibrations in the car. 그러면은 여기 아 뭐가 제품이 없네요. 제가 제품이 있으면 혹시 뭐 보여 주실 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보여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 이게 시험 설비인가요? 아 예.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여기 이제 이음 시험하는 장소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에 이제 어떤 소음 레벨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차의 진동 시험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공진점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고 이 차의 진동 분석을 하는 담당이죠. So here you can see if how much noise is coming from the parts of the car and this is for the vibrations.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카메라 렌즈 내구도 시험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어느 주파수에 취약한지 요런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동특성 시험이 자동차의 이제 서스펜션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이제 포포스터라고 자동차의 시트 진짜 차량의 이제 로면 가진을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테이블에서 이제 여기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So this company actually checks all the different cars parts of the car on like how much sound there is in how much vibration in it is 그리고 뭐 이렇게 소음 아니면 뭐 이렇게 진동이 있으면 어떤 이런 거 시험하는 데 가서 시험만 하는 건데 근데 혹시 그 심하면 뭐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분석만 하고 뭐 줄이든가 뭐 네, 분석을 하고 So they're just collecting the data. So if some companies want to know some information, they can come here to check these components. Okay,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